귀여우네. 나 그놈아 예쁘네. 옷 갈아입고 왔어? 응, 나 옷 안 가지도 없는가. 그놈아 입는다. 없이 보인다고 뭐라고 할까 봐? 응. 무당을 또못 사준다고 또 뭐. 당근도 들어가? 두부조림에? 화초로 내가 넣느라 너만 두고 안 넣으면 안 되고 그래.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것은 너만 넣고 안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파를 파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썰어야 썰어야 이렇게 썰어서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썰어가지고 그다 당근도 넣고 쉬어. 두부 조림 쉬어. 쉬워? 잘 보고 배워서 남편들 해주고 새끼들 해주고 그래요. 남편들 해주고 새끼들 해주고 그래요? 남편들 해주고 새끼들 해주고 쉬어. 마늘 넣고. 마늘 넣고. 두부가 누른 게 김치 볶은 거 이렇게 밑에다 좀 깔아요. 좋아. 김치 볶은 거를. 아니 안 볶고 그냥 놔둬요. 아, 김치를 밑에다 깔아? 누르지 말라고? 그러면 안 누러. 그리고 더 맛나. 두부가. 그냥 김치를 깔든지 볶아서 깔든지 그렇게 하면 돼? 두부가 이렇게 뭐 달라붙지 말라고 하는 거야? 눌지 말라고. 눌지 말라고? 눌지 말라고.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물 조금 넣어? 응. 간장 많으면 짠 게. 간장 넣고 물 좀 넣고. 간장 많으면 짠 게. 물을 조금 넣어야 돼. 그리고 두부 누를까 싶은 게 여기다 식용유 조금만 둘러요. 가상으로? 응. 두부를 썰어야 돼. 내가 또 치우면.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왜 그런가? 천천히요. 누가 옆에서 빨리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응. 엄마 성격이 급해서 그래. 왜 그러냐고. 엄마 그렇게 살아서 그래 인생을 평소에. 천천히 하면은. 여러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천천히 하면은 보는 사람도 괜찮고. 보는 사람도 괜찮은데 이렇게 서두러. 엄마. 살아온 습관이 그렇게 됐어 그래. 뭐 나쁜 건 아니지. 이제 빨리 하려고 하면 엄마가 이제 힘들지. 실수도 하고. 단단해? 부침용 두부 사왔는데. 똑같아. 딴 사람 안 식더만 나는 꼭 물어다 이렇게. 응? 뭐 그건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틀린 게. 이제 뭐 물이 맛나다고 안 씻는 사람도 있겠지. 모냥내 살라본 게 좀 신경 쓰이지? 그냥 막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찍은 게 모냥내 살라고 했지 엄마?
좀이라도 이쁘게 하려고? 대충대충 해도 돼. 이거 우리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이렇게 해놓고. 뭐 평소에 이렇게 해? 엄마? 응. 아 그래? 이렇게 하지 뭐 평소에. 왜? 왜 나한테 더 뭔가 멋있어 보이지? 평소에 이렇게 해먹지 엄마가 조리 먹는 것은. 원래도 이렇게 김치를 깔았었어? 아니 안 깔았어. 아 김치는 이제 오늘 깔아본 거야? 응. 더 맛있으라고? 응. 이따 얹어? 배우는 사람인 게 잘 배워서 먹으라고. 배우는 사람들인 게 보기 좋게 잘 해서 먹으라고? 남편들이 해주고 새끼들 해주려면 이쁘게 해서 해주라고. 일부러 엄마가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 거야? 신경 써서 역시로 지금 해주는 말. 꼭 뭔가 보기 좋은 떡이 먹게 요리 프로에서 나오는 이런 요리 선생님 같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자냐. 근데 먹기 좋게 양념 냄새가 좋네. 참가 불렀다. 뭔 소리야? 응? 전화 아니 나도 봐도 가서 난 이거 찍고 전화번호 찍힌 게 참 전화번호 찍힌 게 괜찮지? 오래 누르네? 보기도 좋잖아. 먹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뭐 물 좀 조금만 넣어. 물을 조금만.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만. 이렇게. 됐다. 됐지? 응, 이쁘네, 이것도. 이거 얼마나 끓여?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 보글보글 끓으면 그냥 이대로 놔두고 끓였다가 바로 그냥 먹어? 나무 먹어도 돼. 그러면 위에 양파 이런 거 익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 응. 덮어서? 응. 뭐 이렇게 뒤적거리면 안 되겠네, 이거는. 안 뒤적거려. 이건 뒤적거려. 그대로 놓고 이제 그대로 떠먹어. 이건 그대로 떠먹는 거야? 응. 그럼 뚜껑 덮어? 너 찍고 덮어. 찍고 덮어? 나 웃는다고 또 성공했네. 응? 뭐 흉을 봐. 아유, 할머니가 본 웃음도 그렇게. 본 할머니가 웃음도 그렇게 웃는지야, 그랬네. 그냥 먹기보다 보는 게 더 이쁘네. 색깔이 이렇게 끓으면 이제 익으면은 먹으면 되는구만. 안 익어도 먹어도 되겠다. 적당히 그냥 어차피 야채 양념 있으면 돼. 야채 씹는 맛으로 먹으면 되겠네. 양념 있으면 양념 이겨야지. 일단 뚜껑 덮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끓이다가 야채가 적당히 익었다 싶으면 바로 끄고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 이거 들어간다 이제. 네.
아, 내가 갖다 놓게 놔둬. 이 산채도 들고 나와서 이따 내가 볶아 먹이 한 게. 볶아 먹어? 볶아 먹어? 상추를? 지져 먹는다, 지져 볶아 먹는다. 지져 먹어 상추를? 아이고. 아이고 장난을 안 잡겠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먹으려고요? 비벼 먹어야 한다, 쟤들을.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다 하네. 네. 아이고. 마지막에는 맞추셨네요. 참 별꼴이 다 맞네, 참말로. 별꼴이 다 맞네. 한쪽이네. 호랑이 물어가네. 참 호랑이가 물어가게 말도 제대로 얻어 보더네. 호랑이 물어가네. 엉뚱 깽뚱. 별꼴이 다 맞네. 굴뚝 속에 갔다 왔나 보네. 안녕하세요. 왔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먹으면 맞나. 오늘도 뒤집거리지 말고 오늘도 한 가지 요리를 전수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두부조림 올려달라고 했었거든. 아, 그게 두부조림 그렇게 쉬워. 양은 맛있어. 이렇게 한번 보면 쉬운 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르지. 또 그렇게도 않고 엄마가 저 양념간장 해놨지. 두부만 넣고 또 이렇게 양념간장만 이렇게 뿌리 갖고 그냥 또 지져도 해. 원래는 우리 그렇게 잘 먹잖아. 엄마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제 카메라 안 나오면서 내가 지금 역시로 지금 파랑 더 이쁘게 썰었지. 저렇게 양념간장 있어. 원래는 그렇게 해서. 깜짝이야. 그렇게 해서 또 지져 먹어. 근데 기억이면 이제 배우는 사람. 불은 센 불로 그냥 놔둬? 이따 다글다글 지져주면 이제. 좀 줄여? 끓는 소리는 나는데? 끓는 소리 나지. 밑에 김치가 있은 게. 물 아까 전에 참 줬어. 이제 넣지 않냐. 한번 열어볼까? 열어봐도 돼. 끓고 있어. 불은 안 줄여? 아니야. 좀 놔둬? 냄새가 좋네. 참기름 들어가서 그런가? 참기름 들어가서. 냄새가 되게 좋네. 이런 지지는 데는 들기름이 더 좋아. 들기름이 더 맛있어? 들기름 먹는 데는 저 참기름이 좋아도 그런 거지. 음식할 때는? 음식할 때는 들기름이 더 좋아. 뭐 비벼 먹고 이렇게 무쳐 먹고 할 때는 참기름이 더 좋고? 근데 해람 있는 사람은 돌 수 있으면 들기름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들기름 사올게. 그냥 싸길래 한번 사와봤거든. 몰라, 안 사다 먹었지, 아니, 우리. 누가 줘서나 먹으면 먹을까. 누나들이나 또 음식 갖다 줬어. 이게, 들기름이 좋다고, 해? 지져 먹는 데는, 이? 들기름이 더. 마늘도 찌네요, 언니. 마늘 찔까? 놔둬야 돼, 할지. 내일 찔까? 오늘 안 찌도 돼요. 아, 끝이? 그치, 양파랑 좀 익었네. 네, 뭐, 야채는 막 팍 안 익혀도 되는 거지. 팍 안 익혀도 좀. 대충 익으면. 이렇게 하면은, 지져 먹을 수 있죠? 잘 봐놔요. 이렇게 지져 먹으면 손님상 이렇게 해서 놔도 거기 놔두고. 고기 좋네. 고기가 더 좋아. 간 안 봐도 돼? 맞아? 맞지? 응, 맞아. 됐습니다. 됐어? 조금만 줄. 줄까? 불 줄여놓고 좀 놔둬? 좀 줄였다. 안 싱거? 짭짤해. 그래? 응. 근데 짭짤해야잖아, 조림은. 나 이렇게만 갖고 간다. 아니, 내가 갖다 놓는다니까. 이걸 찍어 갖다 놓는. 엄마가 그냥 가만히. 됐다, 됐어.
매우나 달콤한 뭘 먹는 거 있다? 그만할까? 뭘 올라와? 어? 뭘 먹고 없지? 됐어? 됐어, 이제 꺼도 돼? 응, 됐어. 이제 먹을 때 좀 뒤에서 먹어.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 네. 뜬금없이 해놓고자, 뭐, 혹시 쉴까 싶은 게. 네. 저거 언니, 저거, 그럼 언니 내가 너. 네, 아니, 내가 갖고 들어갈게.